안녕하세요. 머리 많이 길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 메모리 카드. 저 캠코더 샀거든요. 자랑하려고 켰어요. 이거를 샀고, 고래분수머리요? 이렇게. 샀어요.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거로 뮤비를 찍을 수는 없고, 부캐요? 나 부캐 없는데. 이거는 새 상품으로 샀고요. 저는 뭔가 그첫 구매로 그 언박싱을 즐기는 편이라, 이거를, 아, 기계를 살 때는 중고로 안 사게 되더라고요. 뭐 찍으려고 샀냐면, 이것저것 찍으려고요. 그래서 뭐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하는 것도 찍고, 뭐 브이로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어보고. 아, 저 인형은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인형 맞나? 그 인형이에요. 홍보대사 하고 나서 선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눠주고, 회사에도 갖다 놓고.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 메모리 카드 넣는 것 때문에, 아, 여러분 찍어드릴까요? 하하. 평창 출신, 네, 평창 출신입니다. 콘서트 계획은, 아직은요? 아직은 없어요. 쉬빈쉽은 아직 못 깼어요. 요새 조금,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밖에 나가는 일이 꽤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스케줄 있을 때만 밖에 나가는 편이라, 막 만약에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그 스케줄이 끝난 이후에 올리거나 할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친구를 만나게 될 때, 진짜 몇번 없지만 그럴 때는 그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거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정규 앨범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애매하게, 이상하게 그 저거 뭐야,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할 자신도 없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할수 있을 때 만들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팬 브이로그? 팬 브이로그? 볼에 뭐안 숨겨놨습니다. 오늘 TMI 캠코더, 이거 그 메모리 카드. 이게 저는 기계를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캠코더,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거를 막 소유를 해서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막 버블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캠코더 이 몸뚱아리만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사서, 메모리 카드를 넣는데, 막 똑바로 넣으라고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요만한 마이크로 칩이 하나 왔었는데, 그거를 같이 넣는 거더라고요. 기종명,
FDR AX43이었나? 여기 적혀있네. 여기요. 보이죠? 이게 되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니까 요거를 열면 렌즈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하게 되면은 막 이거를 막 자려고. 저는 손톱을 그긴걸못 버텨요. 이흰 부분을 잘못 버텨요. SD 카드 그래서 해결. 이제 영상 찍을 수 있어요. 데뷔 카페 때? 오케이. 콘서트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팬미팅보다? 팬미팅은 못 하겠어요. 그 너무 좀 낯간지러워. 하여튼 그렇고 오늘 TMI는 캠코더예요. 오늘? 오늘 미역국 먹었어요. 제가 연휴 때못 내려가가지고 엄마가 택배로 음식들을 보내주셔서 미역국 먹었어요. 라이브 클립? 이거로? 피부 관리요. 피부 관리? 저 피부 안 좋아서 관리요.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영어 아이예요. 고3 화이팅. 라이브 방송 작년 5월에 입대하고 전에. 아마 제가 켰을 때 군대에 계셨나? 언니를 언제 또볼수 있나요? 그러게. 그래도 곧 보지 않을까요? 영어 공부하는 백수, 화이팅입니다. 저도 영어 배우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을 올려볼까 하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근데 저는 제 노래가 나오는 카페를 가본 적한 번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는 곳은 안 나올까? 저 인형을 루이가 자꾸 가지고 뜯고 놀아서 저 모자가 넘어져 있는 게 루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노래 안 나오던데. 경주 책방에. 그래서 캠코더를. 이게 근데 약간 레트로 그런 캠코더는 아니어서. 앞머리 제가 잘랐어요. 다이소의 노래가 나오는구나. 나는 그폼 미쳤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네요. 지인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지내는구나. 앞머리 폼 미쳤다.
머리가 제가 그 머리에 층을 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내 가위 압수 좀 해줘. 슬램덩크 안 봤어요. 저는 요새 일타 스캔들 보고 일타 스캔들이랑 또뭐 보지? 최강야구 보고 정수 아 이게 여기 뜬 거예요. 아 머리를 이건 뭐야? 아무튼 아바타 못 봤어요. 아, 더 글로리 봤죠. 그죠? 전도연 배우님 너무 좋죠. 보면서 너무 약간 되게 너무 약간 편안하게 보게 된다 싶었어. 야구를 잘 몰랐는데요. 저는 원래 농구를 좋아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웅 안 봤어요. 아, 근데 영웅은 중학교 때인가? 뮤지컬을 보러 갔었어요. 편집? 제가 해야죠. 저의 개그 코드를 담을 거예요. 아, 저는 야구 막 어디 팀 팬이라거나 이건 없고요. 농구는 동부 프로미. 왜냐면 고등학교 때 농구를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친구 따라서 막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 원주가 그 동부 프로미 팀 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두경민 선수, 허웅 선수, 김주성 선수. 제가 김준호 선수 천블럭 하는 경기를 홈 경기로 봤어요. 동부 홈구장? 원주 아니에요? 강원도 사람 왜 야구 안 봐요? 아, 메모리 잘 꼈어요. 아무튼 최근 야구 재밌어서 그거 보고 있고, 더글로리도 다 봤고, 그리고, 네, 근데 스포츠 경기를 직접 보러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보고 이제 안 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야구는, 인창이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이게 오빠도 사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제 캠코더 샀거든요. 그러게, 그린랜드 아직 못 봤네. 둘이 응원법? 오케이. 샌리에 꼭 넣어야겠어요. 아, 배구 경기. 배구 경기도 너무 보고 싶어요. 노래. 제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될게 없을 때 라이브를 켜고 노래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너무 밖에서 노래만 부르고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잘안 부르게 돼요. 소니 캠코더의 짜이즈 렌즈. 이게 짜이즈 렌즈예요? 짜이즈 렌즈가 뭐지? 에? 저 원주에서 보컬레슨이요? 저는 원주에서 레슨을 받았었는데요. 전곧한 15번 정도 간것 같아요. 원주 수업 받으러. 그 제가 어떤 친한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갔다가 짜이즈? 이거를 짜이즈라고 읽는구나. 대문자만하게 적혀있어.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괜히 좋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찍어볼 거예요.
독일 렌즈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저 슈가슈가룸 봤고 기본 렌즈가 짜이지요. 네, 이대로 왔어요. 근데 옵션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지금 라방하는 거 찍으라고요? 이렇게 영상 하나도 아직 안 찍었거든요. 오, 꽤 예쁜데요? 아, 렌즈가 아, 그리고 이게 손떨림 방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저는 그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손이 막 파르르르 떨려가지고. 근데 이게 손떨림을 방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화질을 일부러 낮춰서도 촬영 가능할까? 그렇구나. 오, 오빠 이거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고화질보다는 화질이 낮은 게 좋은데 이게 4K라고 적혀있는 건 뭐 문제가 될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화질이 이거까지 됩니다. 이거죠? 무조건 이거로 찍히는 게 아닌 거죠? 뭐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해볼게요. 네, 오빠 감기 조심하세요. 화질이 되게 좋네요. 거의 모공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 화질은 다 갖고 있어. 언니 지금은 라이브 방송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계세요. 그 친구는 저화질로 찍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예, 이 카메라가요? 어허. 고화질을 추구하면 통장이 빕니다. 왜요? 왜요? 용량이 커서 막 그런 걸 사야 되나? 그래서 통장이 비나요? 모공 브이로그 환영이요? 밥 먹었어요. 오늘 그리고 예진이네 가족 분들께서 과일을 이따운 집 보내주셔가지고 샤인머스켓도 먹고. 아이폰 14 프로예요. 언니 메모리 몇 기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폰 배터리 막 꽉 차있진 않아요. 근데 막 배터리가 없어서 끊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고화질을 지원하는 카메라 렌즈일수록 비싸고 메모리도 좋은 게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그래서 몇 개 추천받아가지고 삼성이랑 약간 그 썬키스트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범지님 안녕하세요. 보온병이요? 이거 무려 캠코더인데요. 아, 4K를 잘 받아주는 메모리 카드 규격도 따로 있긴 해요. 비싸다는 말. 그렇구나. 아, 맞아. 샌디스크. 그래서 그 두 개가 약간 이런 보안 유지? 그런 거에 좋다고 해서. 근데 메모리 카드 왜 보안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렌즈도 따로 산 거예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샀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옵션 선택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 제 계급
뭐 웃기려고 한건 아니지만 그러네. 콘서트 언제쯤 하는지는 너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서 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뒤에서 많은 분들이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일정 공유에 대해서는 저 혼자 독단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뭔가 제가 뭐 게시물로 올라오는 공지보다 여러분들께 먼저 말해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 흑곰씨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평창 마스코트래요. 제 노래 유리님 콘서트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잖아요. 하 모르죠. 막 3일 공연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편집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대학교 때는 그 편집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뭐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영상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출을 했어야 됐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한 후에 제출을 했어야 돼서 그랬죠. 근데 저는 그닥 정성이 없었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사진을 잘 찍는 편도 아니고 뭔가 그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한 프로 유튜버냐고요? 저요? 그쵸. 편곡이랑 편집? 편곡이요. 아, 반답이구나, 이름이. 베트남어로 인사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언니 보니까 현타 오네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뭐 생각은 자유인데요. 서른아홉 슬프죠. 그래, 콘서트 한번 놀러 오세요. 군대에서도 누나 노래 잘 듣고 있어. 너 왜 반말해? 난 어떻게든 말. 아. 모공 있죠. 피부 좋지 않아요. 꼬리 잘린 무민이는 에,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목걸이가 왜 하트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하트는 아니에요. 왜 웃지? 미싱 투여 봤죠? 편곡은 어떤 프로그램? 유리 형 항상 응원해. 고맙다. 솔로지옥 안 봤어요. 저는 원만 봤어요. 곰돌이 이름은 반답이라네요. 집중이라는 노래 누나 잠깐 스토리로 올렸을 때 나 혼자 무한 반복으로 돌려서 들었어. 왜 자꾸 반말이야? 피지컬 백. 어머, 저 그거 봤어요. 어, 재밌던데요. 그 저희 강아지가 에이전트H님을 진짜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괜히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는 연애 프로그램은 환승연애가 최고예요. 너무 재밌었어. 괜히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 계속 생각하고. 응, 강아지가 진짜 에이전트 H님이랑 똑같이 생겨서 나중에 제가 저분을 이제 공개할 때가 되면 강아지 잘생겼어요. 좋아하면 울리는은 웹툰으로 봤어요. 드라마는 안 봤고. 아,
근육이 닮지는 않았고 얼굴이 닮았어요. 아 카메라 아 이걸 왜 자꾸 들고 있었지? 어 이렇게도 들고 있을게. 너무 편하네요. 개차 봤죠? 팝송 아 아 팝송 어 반다비코 로이가 뜯었어요. 그 까만 동그란 게 나와가지고 폰코더 캠 미쳤죠. 웹툰 진짜 많이 봐요 저. 뭘 봤다라고 제목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봐요. 어? 렌즈가 뭐야? 돌아가면 뻥이야. 노래 잘하는 지인이요? 제 주변 다 잘하죠. 운동 가다가 고라니를 만났다고? 최애 영화요? 인턴, 노트북.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다 좋아해요. 초밥 중에 어떤 초밥? 요새는 은행골. 근데 저 지금 초밥 조금 질렸어요. 보컬 트레이닝 지금도 받으시나요? 받아본 적 없고 안 받고 있습니다. 어바웃 타임 진짜 좋아했어요. 저 핸드폰 케이스 기본 껴요. 핸드폰 가게에서 그 주셨어요. 파인애플 피자요? 저 좋아해요. 근데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밀푀유나 봬요. 자제하고 있어요. 푸파폰 커리. 아 밀푀유나베는 이제 한 번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었죠. 하이볼? 하이볼이 뭐죠? 제 프로필 캐릭터 제 이름이 뭐였지? 당나귀 맞죠? 고등어 파스타요? 두 번째 먹으니까 조금 질리더라고요. 거의 생선구이집 간 것처럼 고등어만 먹고 왔어요. 거기 밥을 예진이가 사줬거든요. 그래서 아란치니를 먹었는데 저는 아란치니가 뭔지 몰랐어요. 주먹밥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 셰프님이 그 무슨 푸딩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그거는 다 먹고 왔어요. 캠코더 메모리 카드 해결했어요. 샤먼 먹방이요? 저 지금 너무 배불러요. 근데 저는 공포나 스릴러만 아니면 영화는 다 잘 봐요. 막 장르를 그렇게 가리진 않아서. 아란치니?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예진이가 시켜도 되냐 그래서 그러라 했죠. 토마토 맛 나는 튀긴 주먹밥이었어요. 꼬꼬무? 꼬꼬무는 좀 괴로워하면서 보죠. 아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막 미스테리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막 심해 괴물 미스테리 생명체 마블 영화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남이 어디였지? 이름? 그러게. 이름이 뭐였지? 그 고등어 파스타 파는 곳? 백두산 폭발 할 수도 있죠, 그쵸?
영인이요? 영인이요? 티빙? 환승연애 때 봤었어요. 지금은 안 쓰고 지금은 넷플릭스만. 저 딸기 좋아해요. 방어회 제가 태어나서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모든 과학자들이 폭발 가능성 100%라 했대요. 제가 나이 더 많은데 누나라고 해도 되죠? 네. 여고 추리방? 제 취향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고 괴담밖에 생각이 안 나지? 백두산 폭발하면 저는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봐뒀어요. 그래서 20분 낸가? 20분 내로 마트에 가서 2주치 식량을 다 사야 되고 창 틈을 테이프로 다 막아놔야 되고 그렇대요. 제가 나이가 더 적은데 유리라고 부르는 건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꼰대예요. 화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회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나 회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 물수건으로 막아도 되고 테이프 같은 거. 그러니까 화산재 같은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화산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니까? 회랑 소고기? 와, 무조건 회. 오늘 몇 시까지 라이브? 글쎄요. 저는 느긋하게 9시를 생각하긴 했는데 그 전에 끌 수도 있고요. 재밌을 때까지는 할 건데 9시가 최대예요. 남해. 남해면 어디지? 그러게, 유어다이닝이네요. 화산재 만져본 적, 저 화산 폭발 한 번도 못 봤어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잖아요. 그럼 아주 빙하기가 될 거래요. 빙하기가 될 정도래요? 엄청 격렬한 폭발인 거구나. 백두산. 그립감이 되게 좋네요. 그 손의 위치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 진라면을 먹어본 지가 진짜 오래됐다. 저는 신라면 파거든요. 쇼파르 카페 취직시켜주세요. 오! 원서를 내보세요. 저는 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언니 완전 시골 강원도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서울 같은 강원도? 강원도에 서울 같은 곳은 없어요. 그러게, 강원도는 왜 이렇게 꼬들면 부르며. 아, 나 완전 꼬들. 저는 컵라면을 먹을 때 면을 다 안 익히고 먹어요. 쇼파를 기계식 전용? 모르겠다. 슈퍼를 지원했어요? 뭐로 지원했어요? 오늘 미역국 먹었어요. 작사나 작곡하면서 울컥한 적? 없어요. 왜냐면
쇼파를 용접 전용 같은 거. 홍보 마케팅. 우리 만나면 진짜 신기하겠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먼저 인사해 주세요. 저 지금 짱 막내라. 바람으로 밴드부 기타 지원? 정말 그 노래가 오디션에 적합하다고? 그래도 잘 됐다. 쇼파로 의사 전용 있나요? 의사? 의사를 지금 전공하고 계시나요? 의과를? 그러면 쇼파를 계시는 것보다 2층 남자 화장실 청소부. 뭘 꿈이 움직여요. 지금 쇼파로 가면 누나한테 내리갈굼 당하네요. 저. 아, 얼른 막내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막내 탈출하고 싶고. 제가 직원들 통틀어서도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얼른 선배하고 싶어요. 다들 슈퍼를 지원해주세요. 저의 후배가 돼주세요. 진짜 움직였다고? 저는 그런 거에 정말 그래하지 않아요. 움직이면 제대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뭐 중력 때문에 움직이겠죠? 상견니? 안 봤어요. 나이 많은 막내. 너무 깍듯이 대해드릴게요. 카메라는 이런 새 상품 자랑. MBTI INFJ예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검사를 그래도 아, 이쯤 되면 바뀌지 않았을까? 나 요새 성격 좀 바뀐 것 같아. 하에서 검사를 하면은 똑같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초밥이었는데요. 어제까지는 밀푀유나베였어요. 제 얼굴만 하죠. 어떤 MBTI? 우선 E가 되고 싶고요. 아니다, 저는 I로 살게요. 정말 신기한 게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보드 타러 안 가봤어요. 스키장을 안 가봤어요. 오늘은 샤인머스켓이랑 미역국. 인프제 진짜 싫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MBTI 소개팅 해봤어요. 저는 온갖 테스트란 테스트 다 해봐요. 저녁 미역국 먹었어요. 인프제 왜 싫냐고요? 여러분은 인프제가 왜 좋아요? 그렇구나. 다 인프제구나. 공부하기 싫을 땐요? 뭐 어쩌겠어. 해야지. 가는 것 같은데요? 짜증은 내요. 혼자 한숨 푹푹 쉬면서 하고, 짜증내면서 해요. 와, 근데 내 주변에 인프제 진짜 많이 없는데. 인프제, MBTI ST요? ST는 ST 나름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ST가 있는데 저는 좋아요. 근데 가끔은 ST와 대화할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냉철함이 되게 부럽고 든든하더라고요. 캠코더? 찍은 거 없어요. 메모리 카드 성공하자마자 켰어요. 그러게, 인프제가 맞네. 인티제로 변한 예진이. 이 고민의 결이 달라졌어요. 저희는 약간 그 만약에 죽고 만약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진이가 유리야 만약에 라고 하면 그 만약에로 소통을 해요. 대화 소재가 다 만약에 만약이거든요. 근데 헐 너 T여서 그래. 엥? 진짜? 넌 F여서 그래. 이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멋있어졌어요. 그 응. 그래서 만약에로 소통하고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인지는 모르겠고 MBTI를 검색했을 때부터 인프제가 T 보면 너무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냉정한 걸 따졌을 때는 ST랑 NT랑 또 다른 것 같고 아예 모르겠다. 저는 가끔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현타가 와요. 저는 멍 때릴 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거 보냐면 진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동전 그 광멍 아세요? 광멍?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엄청 청소해서 광을 내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멍을 때리는 건데 아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루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대화? 모든 대화든 다 하고 싶어요. 유도장에서 언니 노래 들었다 했잖아요. 진짜요? 왜 운동할 때 내 노래가 나오지? 그러게 난 어쩌면 S가 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 T보다. 근데 여러분 조언을 들을 때 와 T한테 상담을 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 근래 더 느꼈어요. 저는 어떤 게 위로가 되고 조언이 되냐면 진짜 팩트로 말해주는 거. 힘들었겠다. 이건 절대 위로가 안 되고 그래? 근데 그거는 써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해봐. 요게 더 위로가 돼요. 뭔가 저한테 약간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아재 개그요? 제가 아재 개그를 하진 않고 가끔은 있는 그대로가 멋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무조건 S래요. S들은 그래 있는 그대로 이거래요. 난 진짜 안 되거든. 물 좋아하냐고요? 수영장? 안 좋아해요.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발 담그는 정도? 왜냐면 저는 물에 들어갔다가 그 뭐 발에 모래가 묻거나 이물질이 묻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미 내가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 입으로 들으면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저는 속상은 한데 결국에는 그게 맞잖아요. 제가 너무 약간 방어태세로
그 말을 회피하고 있는 게 되게 발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남한테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온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온천 가보고 싶다. 유리님 혼자 있을 때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요, 영상 보면서 많이 울어요. 뭐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영상.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배우가 울면 그걸 따라 울고 그렇게 많이 울고, 뭔가 저 혼자 감정에 지쳐서 우는 일은 예전에 다 끝냈죠. 다크서클 보이죠? 지금 화장이 거의 다 지워져가지고. 오열해본 적 있죠. 백두산 화산 보면서 우는 거 브이로그를 올려주세요. 난 그 금쪽이 못 보겠어. 너무 괴로워요. 저는 1타 스캔들을 아껴뒀다가 밥 먹을 때 봐요. 지금 그래도 어제 나온 방송은 봤어요. 친오빠랑 연락 자주 해요. 면허 일종 보통으로? 왜요? 다크서클에 섀도우를 왜 칠합니까? 제가 아까 눈이 가려워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오이식 배우님 나오시죠? 응? 경찰 합격? 우리 회사 지원했다면서요. 홍보 마케팅. 다른 분인가? 아, 슬럼프 올 때. 아, 저 슬럼프 진짜 싫어해요. 아, 나는 내가 슬럼프일 때가 너무 화나고. 그래서 너무. 아, 온 힘을 다해서 바등바등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려고. 텀블러 예쁘죠? 이 그립감이 되게 좋네요. 이 여기 탁 걸어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버블로 응석 부려대요. 저는 근데 힘들 때 응석 부리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최대한 하고 괜찮아졌을 때 슬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괜히 혼자 의미 부여를 해서 휘청일 때가 되게 많아서 그거는 혼자 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주 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미공개 수업 폼 상당한 애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공연을 해볼 생각. 너무 좋겠다 하면. 지나가는 말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꽤 있으면 저한테 선만 안 넘으면 다 괜찮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루이 오고 집에서 딱 한번 울어봤는데 루이가 막 눈을 핥아가지고 그 다음날 눈이 진짜 없었어요, 부어서.
아, 정말 쇼파르의 지원도 하고 경찰 준비도 계속 하는 거구나.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가장 하고 싶은 건 경찰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저는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약간의 흥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때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들 그렇다 생각했거든요. 막 진짜 매번 황홀한 기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약간의 호감, 호, 아, 그러니까 흥미로 끌어가요. 노래할 때 사실 막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막 노래를 할때 약간 그냥 음만 신경 쓴다. 내 음정을 신경 쓰고 감정을 안 잡으려고 그런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가끔은 그 노래를 부르다가 또 웃기지만 울컥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는 약간 그 분위기에 되게 심취하게 돼요. 아, 되게 저를 무대, 제 무대를 보고 있는 관객들의 표정을 보고 나면 되게 그 분위기에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감정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울면요, 노래를 못 불러요. 이게 목이 막혀서 굉장히 음도 잘못 잡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선은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노래 부르다 꿈꾸신 적 없어요. 그 꿈꾸는 게 약간 자면서 꿈꾸는 그런 건가요? 관객 없는 비대면 공연에서 로봇처럼 되지. 예. 저는 이제 인간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언니 평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아, 평가하셔도 돼요. 너무 자유 아닌가? 가사 쓸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거? 경험, 독서, 사유? 세개 다, 세개 다. 빵이요. 빵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있으면 먹고 돈 주고 사 먹진 않아요. 약과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하는 건 뚜렷하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몇개 없어서 그렇지. 요즘 방황을 해서 꼭 경찰이 돼서 유리님 저번 동그라미 이제 오른께서 호흡이 나가 에이, 지나간 일입니다. 평가라니까 바로 평가하네. 동그라미 편곡했던 거 괜찮았어요? 캠코더로 브이로그 종찬아 한번 해보려고. 브이로그만 26년 찍은 사람 같아. 근데 진짜로 찍어놓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저의 23살이요. 아, 23, 24, 아니, 23, 이, 그러니까 23. 23. 23살. 아, 저는 21살이 여름 때 학교 휴학을 했으니까
회사에 들어가 있었네요. 앨범을 냈네요. 잠깐만, 내가 20년 2월 데뷔니까. 데뷔를 했네요. 너무 낭만 있었고요. 겁도 되게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4살이요. 겁이 조금 줄어들었고 낭만이 사라졌습니다. 25살은 낭만이 더 사라졌고요. 26살은 마이너스예요. 낭만. 32살? 어떠? 32살 좋더라고요. 그때로 가고 싶어요. 8살? 너무 기억 안 나. 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거, 살면서 깨달은 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깨닫는 것 정도만 깨닫고 저 스스로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낭만 큰일이야, 진짜. 언니 저 이제 17인데 조언해주세요. 그냥 뭐든. 이 꼰대가 한마디 하자면 17은요 무려 저의 9년 전인데요. 제 9년 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7살.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 아닐까요? 책임감은 있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살기. 꼰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다. 저보다 더 어른분들께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아직 고작 26살이라서요. 들어본 조언 중에 진짜 어이없어. 어머? 17살인데 조언 필요하죠? 조언을 얻는 사람에겐 조언이 필요하죠. 23살인 저에게도. 와우. 23살. 몰라. 나는 좀 조언 못해요. 여러분, 멋대로 사세요. 멋대로 살고 범법만 하지 마세요. 법만 어기지 마시고 잘 살다 보면 저 30대, 저는 제 30대 궁금해요. 빨리 30대 되고 싶어요. 제가 26살한테 조언해도 되나요? 조언 사절입니다. 사절합니다. 여러분, 조언은 제가 원할 때 조언해주세요. 사절입니다. 아, 법만 지키면 되지. 착하게만 살면 되죠. 아니야, 착하게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조언해주세요.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이면. 저는 맨날 그러고 사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나는 시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야, 태생적으로. 그래서 해결 불가능. 저는 제가 애를 낳으면 그래지지 않을까 싶어요. 유리님, 남자친구로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어렵네. 감성적인 사람. 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요. 이 캠포도처럼 산다고요? 제가 중고로 팔지도 모르는데요.
언니 제가 소심한 편인데 할 말 다 하고 살고 싶어도 용기가 잘 안 나요. 저는 그랬는데요. 지금도 할 말을 다 하진 않는데요.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결혼은 항상 안 갑니다. 너무 먼 얘기예요. 매일 일찍 일어나는 비결. 저는 잠이 원래 많이 없어요. 38,000원에 산다고? 이거 어제 온 건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9시 거의 다 돼가서 끄겠습니다. 9시 할게 있어서요. 잘하네. 잠이 많이 없는 거. 그러게.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뭔가 3시간만 자도 괜찮았고 그 한 번 깨면 잠이 안 오고. 이게 사실 불면증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제 불면증이 좋더라고요. 언니 여긴 4시야. 어디 사는데? 앨범 열심히 해볼게요. 15시간? 겨울잠을 자는 건가? 그 정도는 안 되지. 게임하러 가냐뇨. 저 게임 안 합니다. 잠이 안 들어서 괴로워했었는데요. 지금은 제 일에 너무 도움이 돼요. 잠이 없는 게. 저도 유리님 정도 때는 하루에 3시간만 자요. 오케이. 캠코더가 동그라미네요. 그쵸? 렌즈는 보통 동그랗죠. 노노그램 끊었어요. 여러분, 일단 일단 끄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로 진짜 열심히 찍어볼게요. 좀 뭔가 편집이 웃길 수도 있고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어이가 없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웃기다기보다. 제주도 탈출? 그래. 날씨 때문에 엄청 결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곧 보고요. 저녁 잘 보내시고 제 이 멋진 카메라로 열심히 찍는 영상들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귀찮다뇨. 이게 무려 150만원짜리라고요. 150만원짜리를 사놓고 귀찮아하면 저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올려야죠. 곧 본다는 게 뭐지? 뭐든 있겠지. 편집?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아무튼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열심히 찍고 제 친구들도 많이 찍을 테니까요. 제 친구들 팔로우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안녕, 잘 자요.